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외적으로는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거의 전 세계적인 그러한 위기, 오늘날과 같이 말하자면 이러한 글로벌 위기죠. 전 세계가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와 같은 기근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굶어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내적으로는 너무나 언약의 백성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의 모습이 갈갈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또 자녀들 간의 관계들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서로 반목과 질시와, 그래서 결국 그 아주 가장 전형적인 예로 요셉을 노예로, 원래는 뭐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러한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안에 손을 대셔서 그들에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또 서로 간에 다 깨져버린 관계들, 가정 안에서도 완전히 역기능,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이 새롭게 화평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아주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찾아온 형들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화평을 향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 오고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정말 신뢰할 만한가,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고,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변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서 살펴봤습니다. 45장 앞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다 사람들을 물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여기에 자신의 신앙관과 고백을 아주 압축해서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아주 뚜렷한 믿음을 요셉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불행, 뭐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그러한 불행,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감을 당한, 또그 다음에 가서도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된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즉, 이 기근 속에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문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7년의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단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믿음과 이해를 기록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결국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요셉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전에는 이해가 안 갔던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불행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사람을 왜 만났고 이런 사건은 왜 있었는가 자 이러한 이 미스터리 같은 그런 것들이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나 불행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정말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전혀 사실은 몰랐었겠죠.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과연 그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아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이 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 여기 16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바로가 지금 요셉의 형들을 또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주 환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다 요셉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나라는 좀 더 잘 막아내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막 굉장히 그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러한 위기에 뭔가 좀 내다볼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뭐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자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풍년 7년 동안에 야 이렇게 곡식이 많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느냐 그냥 풍성하게 다 소비하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나머지 7년 흉년이 올 때는 흉년도 한두 해 해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해 버티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7년씩 되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다 굶어 죽는 거죠. 사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셉이 꿈을 바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내서서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걸 보면 정말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요셉의 가족은 정말 VIP 중에 VIP입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좋은 땅 최고의 것으로 아주 대접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 이제 이사를 와야 되니까 이제 요셉 야곱을 모시고 올 때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도 자기의 수레를 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리무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에어포스 원. 뭐 그런 걸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조금 과장 보태면.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자신의 있는 최고의 것을 자신의 나라의 땅, 또 좋은 것들,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대해서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스파이라는 그 정탐이라는 오해를 받고 아주 그냥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시험의 과정이었고 요셉이 그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했는가 과연 이것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시험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정말 누구보다도 존귀한 가족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떠나겠는데 떠나기 전에 여기 요셉도 이제 형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그 길에 뭐 사실 금방 볼 텐데 그래도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옷을 처음에 이제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옷을 다 찢었어요. 뭐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그 당시 요즘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옷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옷을 다 선물을 하고 한 벌씩. 그 다음에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기 피붙이잖아요. 특별히. half brother들인데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베냐민은 정말 자기 친동생,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니까 베냐민에게 특별히 각별하겠죠. 그래서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에게 모든 좋은 애굽의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형들이 돌아가서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26절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뭐 어리둥절할 만하죠. 지금 한 자그마치 22년 정도 지났는데요. 22년 전에 야곱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랬죠. 자기들이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지 보소서 하고 일부러 이제 옷을 막 찢기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모른 척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주웠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요셉 옷인. 그래서 요셉이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슬퍼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22년이 지나도록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없는 아들, 없어진 아들. 그런데 갑자기 뭐 살아있다라는 소리만 해도 잘 믿기지 않을 텐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믿기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언제 믿게 되냐면 바로가 보낸 수레.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 당시에는 구경도 하기 없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말하자면 높은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열강이고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신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런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럴 텐데요. 굉장히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움켜쥐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평생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간발의 차로 늦게 나왔으니까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형의 그 장자의 권리 또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 자, 이런 걸 거머쥐려고 그렇게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바다나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요합니다. 뭐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고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둘이서
그 물질에 관해서 열 번을 속였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쓰든지 안 뺏기려고 하고 야곱은 어떻게 쓰든지 그걸 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자, 그러한 이 야곱의 집요한 물질에 대한 집착, 축복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다시 넘어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까지 버텼던, 자기 목숨까지 버텼던, 자, 그게 야곱의 이 끈질긴 이 붙잡는 그러한 성향이에요. 집착이에요. 물질에 대한. 자, 그러한 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도 뭐 다르지 않죠. 야곱에게서 배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엄청난 대접이죠. 지금 내려갈 때는 그냥 정말 정탐이라는 의심을 받고 곡식 좀 어떻게 사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서는 완전히 VIP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물건 뭐든지 다 하고 뭐 약속하고 니들이 오면 여기 제일 좋은 오늘날 같은 뭐 최고의 동네, 최고의 뭘 다 허락하게 해줬다. 이렇게 했으면은 보통 우리가 관심에 있는 거, 내가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내려왔으면 보통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온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받고 내려온지 아세요? 아, 글쎄 바로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러한 좋은 땅을 주고 뭐 이러한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절 없어요. 그런 얘기. 그리고 요셉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가족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여태까지 살아온 이 사람들의 궤적을 볼 때는 이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이 뭐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예처럼 뭐 사슬 묶어가지고 때려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너무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뭐가 됐든지 거기에 눈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가 있으면 일단은 뭐예요? 비워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실 이 세상의 줄을 끊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세상 줄을 끊어내는 거. 세상의 헛된 소망들, 뭐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든가 그다 헛된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망감을 크게 줌으로써 돈이 있어도 소용없더라. 라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의지하고 가면 뭐 성공하고 뭐 줄 잘 쓰면 뭐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아주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로 끊어버려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도록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거든요. 자, 이 결국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 뭐 야곱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우리가 이미 봤죠. 마음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흩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뭐 물질과 엉뚱한 데 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제일 첫 번째로 만약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물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가둬놓기도 하고 막 신문도 하고 억울한 일에 막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죄가 생각나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한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게 뭐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가정을 어이할고 정말 예? 그냥 자기 형제들이라도 자기 이권에 걸리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서로 막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이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이제 연합하셔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되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바로가 그렇게 약속했던 좋은 땅, 아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최고 좋은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아직까지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이해까지는 아직은 못 이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진정으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대로 서로 마음이 모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요셉에게 당연히 가죠. 물론 야곱에게는 지금 뭐 오래된 22년 된 일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 아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당연히 뭐 야곱에겐 관심이 있는 일이겠지만 이 형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정말 아직도 물질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에 관심이 다 가 있다면 그건 좀 뒷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항상 기록된 게 있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또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중간 과정에도 봤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별로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제가 이유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일단 사파전이고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려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또 이견이 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옛날에 정말 굉장히 깊은 상처라 그럴까요? 어떤 그 사건이 다시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됐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버릇이 나면 어때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내려보내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 24절에 보면 그래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얼마나 서로 잘 다투고 그랬으면 아마 요셉이 이렇게 부탁해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어때요? 또 뭐 물질 가지고 다투고 뭐 가지고 다투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충분히 가졌던 사람들인데 서로 그것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을 파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반추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탓을 하거나 그때 뭐 네가 그걸 뭐 팔라고 그랬지? 네가 뭐 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서로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다른 자신들이 누렸던 거 또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취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가 준 것이지만 자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모든 관심은 요셉과 또 온 가정이 하나로 화목되는 자 그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졌다라는 소식 이 사실이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관심사가 변했구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각이 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심사가. 전에는 세상에 뭐 물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뭐 인기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여기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여전히 마음이 가고 여전히 시간을 쏟고 그랬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사가 좀 바뀌어야죠.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관심과 모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간다. 뭔가 문제가 있죠.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원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물질을 주고 뭐 자녀에 뭐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뭐 기도 제목들이 뭐 꼭 그것이 나쁜 것이다 내지는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라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그게 다라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뭐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자 거기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어떠한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드디어 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이 들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46장에 나오는데요. 보통 애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세상의 상징입니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안에서만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왔다가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왔다가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죠?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사라도 뺏기고 큰 수치를 당하고 올라갔어요. 이삭 때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야곱도 어떤 면에서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지금. 아버지나 할아버지 얘기인데 그게. 또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라라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 46장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기록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신현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티오판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에게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자, 이곳에서 야곱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렇게 후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야곱 때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겠고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과연 이렇게 짐을 다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잘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혹시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자, 이러한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또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계속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교차돼서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야곱의 연약함 지금 상태가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연약한 상태예요 지금 두려운 상태. 자, 그러한 그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 추측이 됩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다 난. 그 언약의 하나님 시간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죽었고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울까요? 여러분.
지금 뭐 자그마치 거의 한 거의 4000년 줄 잡아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주전 20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 오래된 하나님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휴, 옛날 고리짝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뭘 지금 21세기야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성경을 배우느냐.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훼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참 두려움이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 아까 되지만 글로벌 위기예요.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오늘날도 뭐, 팬데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 겁 없이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두려움을 내어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을 좀 공유하게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라고 그랬죠. 좀 이제 거창한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니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70명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방 나라.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가까이 오면서 점점 구체적이 돼요. 원래. 그래서 여기 애굽에 함께 내려가고 그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너, 이 반드시 너 할 때 이 너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마지막 여정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알지만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장에 보면 장사하느라고 야곱의 관을 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너뿐만이 아니라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비록 400년이라는 기간, 430년이라는 기간을 머물게 되지만 반드시 다시 인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담기리라. 이건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 맏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요한 아들이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뭐 그러한 즉 이제 종말을 거기서 맞이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꿈에도 보기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의 아주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그 요셉과 만나서 그가 임종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참 단계 단계 야곱이 정말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근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야곱의 삶 속에 뭐 중요한 게 항상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중요한 순간 뭐 바다 나무로 내려갈 때 베들에서 만나 주셨다라든지 또 다시 올라올 때 야복강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든지 또 세겜에 또 세가지고 또 그렇게 그 뺀질거리면서 회개 안 하고 가는 이 야곱을 또 돌이켜서 베들로 다시 올라오게 회개하시게 하셨다든지 자 이런 중요한 정말 어울리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계획과 뜻을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한 마음으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팎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사실. 뒤를 돌아보면 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뭐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여태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뭐 조금 추측은 할 수 있고 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위기들을 모면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안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서로 간에 깨졌던 관계들을 화목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이 내적인 변화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로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의 여정이 계속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또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온전히 평강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평화의 사신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